뭐 하는 거야? 최소기 앞을 다뤄놓고 서가지고. 여보세요? 네. 언니! 나영아, 언니 잠깐 갔다 와야 되거든? 어디? 어디 좀 가야 돼. 지금 할머니 안 계셔. 그러니까 네가 저녁 좀 해. 할머니 어디 가셨는데? 몰라, 와보니까 안 계셔. 이순이 한복에 가셨나 몰라. 언니 갔다 올게. 언니 늦게 올 거야? 뭐야. 엄마, 나 왔어. 엄마, 나영이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은 줄 알아? 안다고? 됐어, 그럼. 사랑해, 엄마. 지금 편지가 왔습니다. 이미님, 음악을 메일로 보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무지 심심해서 이것저것 마구 듣다가 걸려든 곡입니다. 마음에 들면 답장 주고, 마음에 안 들면 그래도 답장 주시죠. 실례합니다. 윤태영이 보호자입니다. 아, 네. 앉으세요. 윤태영 씨랑은 어떤 사이죠? 누나입니다. 아까도 전화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피해자가 절대로 합의를 못 해주겠다요. 합의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구속시키랍니다. 많이 다쳤나요? 저기 저 친구입니다. 문제는 가해자도 합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. 구속하라는 거예요.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. 무조건 합의서에 도장을 받아야죠. 누나 필요 없어. 누나도 왜 만나? 필요 없어. 누나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어림없어. 야 시키 진짜. 야 태영아. 쳐라. 쳐. 아, 진짜 태영아 안 돼. 또 안 치라고. 우리를 못 있어? 빨리 저리 가 있어, 빨리! 미안합니다. 잘못했으니까 합의를 해주세요. 아니, 그보다 병원을 가야겠어요. 같이 가요. 나 잘못한 거 없단 말이야! 이 자식이 먼저 시비 걸었다고! 빨리 잘못했다, 그래, 빨리! 네가 잘못한 거잖아! 그러니까 내가 유치장에 가겠다고! 간다고! 미안합니다. 제가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양해를 해주세요.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. 불도 없는 주제에 제가 이렇게 빌게요. 부탁합니다. 누나! 너 정말 이럴 거야? 누나 죽는 걸 보고 싶어? 어서 잘못했다고 해. 잘못했다고 빌란 말이야! 내가 치료비든 뭐든 다 보상할 테니까 제발 봐주세요. 제발 부탁합니다.
나 잘못한 거 없어. 그 자식이 가만히 서 있는 나한테 욕하는데 가만히 있어? 이따오 법이 다 있어. 그 자식은 나한테 욕해도 괜찮고 그런 놈을 때리는 건 잘못된 거야? 주먹으로 때리는 건 구속이고 말로 사람을 짓밟아도 되는 거야? 누나, 너까지 이럴래? 너까지 이러면 난 어떡해? 누나 어떡하라 그래? 보내면서 약속했어. 할머니랑 태영이, 나영이 내가 잘 돌볼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 말라고. 나만 믿으라고. 할머니 아직 건강하시고 너희들 착하고 나 엄마랑 한 약속 꼭 지킬 거야. 할 수 있어. 태훈아 미안해. 잘못했어. 성질 죽이려고 하는데 가끔 나도 날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있어. 나 헐크인가 봐. 제발 주먹질 하지 마. 정말 사람 상하면 어떡해. 다시는 안 그럴게. 우리랑 나영이한텐 우리 그냥 만나서 저녁 먹었다 그래. 누나, 합의금 걱정하지 마. 나 있어. 200만 원인데. 다 털면 돼. 성실 한번 내고 그게 뭐니? 뭐가 이렇게 적는 게 많어? 이름, 본적, 가족관계, 졸업증명서, 재직증, 재 필요 없고, 호적등본, 사진, 응? 전신사진? 전신사진이 뭡니까? 아, 몸 전체 말이야, 저 발끝까지. 아니,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는 건 또 아닌데 전신은? 그 말은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뭐 스타일도 본다 그 말 아닙니까? 이거 우리가 모시겠는데 미련이하고 같이 써야지. 어, 결혼관, 이상적인 배우자상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? 아유 뭐 그게 뭐 우리가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? 뭐 잘생기고 성격 좋고 신체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미련이는 무남 동료니까 내 처가에 또 잘하고 아이고, 너무 많아서 못 찾겠구만은. 아,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놈이 나타날래나?